안녕하세요, 여러분. 쯔영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눈썹이 없는 상태로 카메라를 켰는데 피부 화장이랑 입술만 딱 했고 오늘은 제가 홀리님의 스튜디오를 놀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홀리님한테 센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지금 이 얼굴로 가가지고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피부는 좀 민망해서 했고 눈썹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서 짠 하고 앉아서 홀리님 좀 화장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사실 콜라보 영상을 찍기로 하기는 했는데 저 지금 진짜 화장품 아무것도 안 들고 정말 아무것도 안 챙겼어요. 그럼 일단 가볼까요?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앞머리를 자를 거예요. 풀뱅으로. 예전에 한번 풀뱅으로 자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자를 겁니다. 비가 오네요. 오늘 날씨 흐리다고는 했었는데 아 배고파. 아침에 요거트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요거트도 못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약간 TMI인데 제가 안경 메이크업 했을 때 썼던 안경 있잖아요. 제가 그 안경을 정말 그냥 시력 맞추는 용 안경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안경을 동네에서 그냥 샀었는데 그 동네 안경점에 엄청 문의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간 건데 안경점이 여기거든요? 저기? 밝은 안경? 거기다가 문의를 엄청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진짜 작은 동네 안경점인데 안경을 이제 다 사가셔가지고 재입고 계획이 없다고 하셨대요. 말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TMI죠? 배고프다. 근데 홀리님 사무실 가는데 맛있는 거 뭐 사가야 되지 않을까? 마카롱을 사가야겠다. 마카롱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꽃바발도 사가야 되나? 짜잔! 드디어 홀리랜드에 입성하나요? 엄청 안 돼. 아하! 눈썹을 가리고 인사해야겠다. 눈썹 가리고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눈썹을 안 그리고 왔어요. 제 화장해주세요. 이러면서 빨리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맞아. 이거를 드려야 되는데. 왜요? 드세요. 오,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기가. 비 와요? 비 많이 와요. 여기 또 앉으십시오. 선생님, 이거 드시래요. 소연님이 사오셨어요. 소연님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눈썹을 안 그려가지고. 그리고 소연님. 소연님이요. 네. 헐, 이쁘다. 아니, 표절도 상담시키는 게 눈 아프지만. 약간 손님용? 아, 애들 이거 좀 눈 아프다, 이거죠. 너무 이쁘다. 어머, 레고. 어머. 이거 뭐야? 헐, 너무 귀여워. 와, 짱 귀엽지? 이것도 취미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이거 뭐 할 건데? 없어. 너도 나올래, 예린아? 나 눈썹을 안 그려서 내 얼굴 나오기 싫어. 안 보이는데? 눈썹이 안 보인다고? 빨리 저 화장해주세요. 우리 공식적인 두 번째 만남이랑. 그럼. 어떤 거요? 맞아요, 성형 메이크업. 맞아, 반반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반반이요? 렌즈통 있어요? 렌즈까지 빼야 되고. 우와, 정말 진짜 대박이다. 너 이것만 해가지고 누가 진짜 얼굴을 잘 만드는가? 언니랑 저랑요? 성형 반반? 아. 댓글로 그래서 받는 거지. 누가 잘했는지. 재밌겠다. 이벤트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렌즈가 또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맞아, 맞아. 저는 일단 눈썹이랑 렌즈만 빼면은 일단 다 하기 때문에 집 갈 때 어떻게 가죠? 주제가 바뀌었어. 식사가 걸렸어. 홀리. 우리도 이런 거 맞추자. 소윤? 응, 소윤. 짜란. 주제가 바뀌어서 반반 메이크업을 하기로 했어. 잠깐만요. 소윤님이 저랑 촬영하려고 홀리랜드 놀러 왔는데요, 여러분. 따윤님이 아니고 소윤님 아니시고. 네, 따윤이에요. 따윤. 일단 소윤이가 반 접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줄 선물을 준비해놨거든요. 어, 진짜요? 선물 뭐야? 이거 완전 지금 최초로 받는 거 알죠? 내가 만나서 주겠다고 리찌한테 보내달랬어. 진짜요?
뭐 마시실래요, 선생님들? 저요? 우리 안녕하세요. 오렌지 주스? 그럴까요? 아, 오렌지 주스는 명이네. 아, 그래요? 괜찮아요. 점심 주셨어요? 아니요. 왜요? 괜찮아요. 우리 드셨어요? 아, 제가 좀. 야, 우리 저기 위에 카레 남았냐? 에? 남았어. 진짜 배고파? 진짜? 배고파? 근데 밥이요. 있는. 아, 근데 진짜 햇반 있어. 배고파? 먹어야지. 예린아, 예린아 죽어. 죽는다고 오빠 맘 먹어. 배고파? 아, 배고프다. 배고파? 너 배 많이 고파? 올라가지고 밥. 전 피부는 하고 왔으니까 그냥 반은 지우면. 그러니까 반은 지우면. 반 지우면 되지. 뭐랄까. 아, 겁나 쩌는 걸로 하고 싶네. 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성형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요. 진다고요? 그럼 진다고요. 죄송한데 제 눈썹이 다 해요. 제 렌즈와 너무 영롱해서 건드릴 수가 없어. 화장대 정리를 했는데 분명히. 그럼 저는 많이 쓴 것 같은 거를 세우네요. 세이브슬비요 진짜로. 전자에 화장품을 밀어놨거든요. 너무 늘 쓰시던 거 아닙니까? 너무 궁금한 거 아닙니까? 아, 정말 나는 핸드크림 고민이네. 에이블리 지원군으로 소환하자. 근데 또 쉬다. 근데 이거 너무 했던 거잖아. 응? 하세요. 어, 저기요. 네? 저편 맞으세요? 하세요. 소사장 믿어. 아, 또 내가 이겨줘야 되네? 아, 정말. 잠깐만요. 근데 투표를 집계하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야겠다. 구글 설문지를. 이거 인기 투표 아닌가요? 아, 그래도 진짜 객관적으로 해야 돼. 이게 제일 무난한데, 그치? 무난으로 네이키드 힌트를. 잠시만요. 빨리 카메라 끄덕끄덕 해. 그럼 난 이거 할래요. 뭐 고르셨죠? 이거 세 개예요. 이거 이번에 홀리님이 공구한 입큰 글리터랑 섀도우는 이거로 골랐는데 오늘 컨셉은 약간 클럽? 속눈썹이 다하는 거 아시죠? 어? 저 속눈썹 연장했는데 한쪽 떼고 올까요? 나 연장샵 좀 갔다 올게. 한쪽 떼게. 이건 무슨 색이지? 여러분 맞추시는 분에게는 홀리님의 브로우를 드리겠습니다. 컨셉 춤처럼 이렇게 피부도 이런 걸 입고 있어요. 나는 약간 힙찌리 컨셉으로 입었어. 이것도 있는데 무려 화사님의 사인을 받은 헌인데. 그럼 안 써요. 왜? 너무 떨려서.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나 도둑 같아. 뒤적뒤적. 나 진짜 도둑놈 같아. 치러 온 사람 같네. 역시 프로 유튜버. 진짜 얼굴 만들어야지. 아, 난 그럼 지워야겠어. 한 명 만들고 한 명 지우. 난 지우는 걸로 승부를 보겠어. 이거랑. 아니 뭘 계속 뒤지는데 닿는 게 없네. 아니 블러셔가 어디 있지? 신발이 안 보이는데요? 아니 다리 너무 길어. 봤었다고. 와, 카레 냄새. 어라. 어라. 아 이거. 자 앉으세요. 상으로만 보던 그거. 헐. 누가? 아니에요. 우리 1인분 됐지. 그럼요. 우리 식성이 별로 없어서. 식성? 이만하게 먹어. 오케이. 천사 같지. 언니 왜 이렇게? 심판받는 음식을 하살주신 하늘에서 죄를 심판받는 것 같은데. 그치? 홀리님이 천사야. 친척집 놀러 왔어. 그니까 너 안식당 이렇게 두근거리지 않아 있잖아. 헐. 맛있겠다. 그거 알지? 할머니 집 가면 못 남기는 거. 남기지 말고 먹어라. 그니까. 짜잔. 여기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눈썹이 너무 커요? 우리도 쇼핑몰 대박으로 확장을 한다. 털리는데 옆으로. 아, 진짜 쇼핑몰 힘들겠다. 힘들 것 같아.
출근은 잘할 거지? 오늘 점심에 담아둔 김치예요. 어, 맛있겠다. 김치 너무 좋아. 어, 봉가댁에서 만들었나요? 아니, 그래도 되게 맛있지. 아. 아. 근데 어쩐지 냄새가 뭔가 익숙한 맛있는 냄새. 이거는 그거예요. 이거 홀리파파님께서 하신 고추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절임? 헐, 이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너 나오면 안 되지. 여기다 둬. 근데 요즘 슬슬 모자이크하면 귀찮긴 해. 그렇다고 거기다 둬. 어, 내 눈썹. 그러니까 너 우리 애들 안 했는데. 어, 진짜요? 맞아요. 생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럽다. 우리 친구들은 다 해야 되잖아. 뭘 어떡해? 애송이. 겟렉이 푸는 애송이. 겟렉이 푸는 애송이. 내가 찍어서 보내줄게. 겟렉이라고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겟렉이었네. 겟렉이. 요즘 누가 갤럭시 푸니? 우리 아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카레 이정원. 점심 안 먹고 온 이유가 있어. 맛있다. 진실의 미간을 보여주고 있어. 개 맛있어. 유전인가 봐, 요리 잘한. 홀리파파님이 만드신 그 유명한 고추. 고추 절임. 안 매운데? 어, 개 맛있는데? 와, 밥에다가 얹어갖고 비벼먹고 싶다. 아, 맵네. 어, 매워. 우리는 만나기만 해도 시끄러운데? 민원 들어오면 어떡해요? 내 쫓기는 거지 뭐. 거기 쫓겨나면은 왜 말을 못해? 우리는 약간 다들 늦잠보라서 아 배고프다 빨리 하고 맛있는 거 먹자 하고 개 맛있는 거 먹던데 홀리님은 일단 배를 불려놓고 시작해. 우린 게으름이 많아서 약간 우리는 보상 심리가 있어. 맞아. 이거는 열심히 일하고 먹어야 맛있는 거야. 우린 먹을 자격이 없네. 응. 아니 나 그날따라 성범이가 안 먹는 거야. 근데 그거 알아? 일리윤 브이로그에서도 안 먹어가지고 속상해. 진짜? 왜 이렇게 안 먹지? 난 성범이랑 만나면 먹기밖에 안 하거든? 근데 걔가 경주 여행 한 날 따라 많이 안 먹었어. 그날 은근히 안 나왔어. 안 먹었고 올라가고 싶어했고. 요즘 좀 그래. 근데 나 타로카드를 봤는데 이달에 연애운을 봤거든? 근데 안 맞는데. 그러니까 둘이 막 헤어지고 이게 아니라 안 맞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거는 그 사람을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 모습이란 거. 먹긴 싫은데 맞춰줬던 거야. 그것 때문에 그냥 둘이 헤어질지 아니면 맞춰갈지 이게 결정난다 이번 달에. 성범이는 나한테 푹 빠져서 못해하자. 왜냐면 내가 물질 공략을 좀 해놨거든. 선물 많이 사줘서. 그리고 유럽여행 가야돼도 못해하자. 대학연예인. 드셨나요? 아니요. 저 막걸리. 막걸리 먹는데. 아니요, 저 여기 할머니 집 온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언니가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 배불러. 제가 요즘이에요? 아, 그 부산 우리 브이로그에서 소리 한 번 듣고. 오늘 제가 드디어 이 자리에 앉아보네요. 많이 컸네. 맨날 보기만 했다고 무침하게. 할까요? 이주영 바지 사자. 야 뭐야 이게 팥이야? 팥이라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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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찜. 개미찜. 우리 원래. 와, 이건 너무 약간. 와. 서로 말할 게 없네, 우리는. 우리 혼자.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세윤이에요. 여기 서윤이. 서윤이 내 사촌동생 이름인데 위험하다. 짜잔! 반쪽, 반쪽, 반쪽씩. 다시 이쪽. 여러분, 저희 이렇게 반반 메이크업 다 했어요. 저희가 이거를 투표를 올릴 건데 투표 링크는 각자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릴 거거든요. 홀리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 링크를 올리고 이제 진 사람이 자기 정말 아낀 소정품을 하나를 뽑아가지고 한 명한테 줄 거예요. 네, 한 명한테 드릴 거예요. 뭔지는 비공개예요. 아 이거 대박이다. 홀리님 영상 꼭 봐주세요. 이거 진짜 대박이야. 와 진짜 웃겨. 아니 오, 너무 야 나 아수라 백장인데? 이러니까 플라스틱 걸 소리를 듣지. 어! 나 정말 외국인들이 나한테 플라스틱 걸이라고 한다고. 본인의 짐만 들고 나오고 있어. 놓고 가는 거 있으면 그거 핑계로 다시 올게요. 이쪽으로만 걸어 다녀야겠네. 어, 안녕하세요. 어, 왜 안 닦고 가지? 엄마, 양통 받아봐. 뭐야? 반반 메이크업 했어. 홀리님이랑 인사할래? 남자친구 인사하지. 반쪽만 다 아세요? 화면 열쪽이요? 아 안녕하세요. 반쪽만 안녕하세요. 반반 메이크업 어때? 좀 재밌네. 어때? 나 이쪽 얼굴 예쁘지? 반대쪽이 더 예쁘다고? 네. 재미없네. 덜하고는 안 했는데. 반대쪽도 예쁘다. 이러고 어디 가지? 그러고 캐논 가야 돼. 아, 집 가셔야죠. 캐논 거기 가자. 캐논? 어디? 캐논 가야 돼요. 이러고? 이러고? 그러고 간다고? 매장을? 브이로그 분량 뽑아야지. 이봐 이분이 예쁜 척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아! 저요? 이게 가만히 있어봐요. 네, 예쁜 예쁜 이러고 캐논을 간다고? 캡 없나요? 어... 이런 거 산다니까요? 응? 아니 이거 아 이런 거 잠깐 화장실 가요. 물건 빨리 흘리고 가.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봐요. 어이없지? 물건 빨리 흘리고 가. 바이바이.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는 제가 초대할게요. 맞아요. 맞아요. 짜잔. 여러분 저는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집을 가서 화장을 집에서 지워야겠어. 오늘 너무 정말 재밌는 하루였어요. 아마 이 메이크업 영상은 홀리님이랑 저랑 같은 날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브이로그 밑에다가 링크를 띄워놓을게요. 그게 그 투표 링크인데 성형 메이크업, 반반 메이크업 이제 누가 더 티가 좀 이렇게 누가 더 차이가 좀 많이 나나 약간 그런 거를 투표를 할 건데 그거를 투표를 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막 벌칙 이런 게 아니고 각자 소장품이 있는데 그거를 진 사람이 한 분을 뽑아가지고 그 진 사람의 소장품을 투표를 해서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을 그냥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를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제가 링크도 띄워드리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홀리님 메이크업 영상 저랑 콜라보한 영상도 여긴가? 위쪽에다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얼굴 정말 적응이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지금 편집자 예린이 집에 데려다 주려고 왔는데 예린한테 6살짜리 유찬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유찬이가 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쁜 누나라고. 근데 일단 이 얼굴로 그러니까 보면은 유찬이가 어떤 반응일지 뭔가 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비하인드 컷으로 이거는 아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빼빼로를 들고 유찬이한테 주면서 인사를 하고 리액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굴 보고도 예쁘달까? 근데 나 자다 깬 얼굴 보고도 예쁘다고 하는 앤데. 진짜? 어, 당신 얼마나 좋아하겠어. 진짜 뭐냐? 아 그게 아니라 누나한테 예쁘다고 하는? 친누나한테? 난
난 친오빠가 차은우여도 잘생겼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말이 좀 달라. 선 넘지 말자. 미안해. 유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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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유찬아 누나 얼굴 봐봐. 이뻐? 아니 이거 보고! 봐봐. 이 얼굴. 이쁜가 본데? 아, 이쁘... 오빠 방금 헛웃음 지었는데. 그거 오빠 리액션으로 바꾸자. 유찬아 이거 선물. 반응이 없네. 역시 자본주의가 나왔어. 누나 얼굴 이뻐? 진짜? 왜 1 1초도 안 보는데? 얼굴 이뻐? 이 얼굴이래. 이 얼굴 봐봐. 어디가 더 이뻐? 여기랑 여기 중에 어디가 더 이뻐? 이렇게 해줄까? 유찬이 이제 유치원에 가가지고 방송 탔다고 하면 돼. 따라해봐 누나. 이거 막 구독 감자 해봐. 부끄러워.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어제 따라? 구독 감자 감자 해봐. 감자 해봐. 감자. 유찬이 찍는 거 좋아하잖아. 해봐. 시작. 여기까지 왔어 지금. 시작. 감자. 감자 해봐. 구독 해봐. 구독. 여기 에리 여기 보고 구독. 구독 좋아요. 감자 감자 와요 와요. 고구마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양파 양파. 유찬이 데뷔하겠네 이제.